그쪽이죠. 그쪽이가? 네. 쭉 한번 가볼게요. 최근에 연구에 따르자면요, when given praise, 칭찬을 할 때요, 칭찬을 이렇게 받을 때네, given이니까 누가리 그죠? 과거분사다, 그지? 과거분사. 칭찬을 받을 때 애들이요, likely to 뭐뭐 할 가능성이 있대요. Continue to activity as long as 뭐뭐 하는 한, 뭐뭐 하는 한 어떤 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대요. 뭐 하는 한, 이 어른이 스마트폰 보고 있는 한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대요. 그러나 이 애들이요, less likely to 덜 할 가능성이 있겠죠. Continue the activity 그 활동 그 행동을 덜 할 가능성이 어떤 가능성이 있겠죠. Once the adult leaves 그 어른이 이제 가버리면요, 그 행동을 덜 할 가능성이 있겠다. 자, 연결을 보았으면 게다가 they may not participate in 그들이 참석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 활동을요, 미래에는 아예 참석도 안 한다라는 거죠. 칭찬에 익숙해져 버리면 그 칭찬만 들을 때 그때만 깔짝 보고 있을 때만 하는 약간 그런 느낌. 자, 이것이 보이는데요, 이 칭찬이라는 것이 rather than encouraging children 애들을 막 이렇게 격려하는 것보다는요, to adopt, adopt 하면 뭔가 이렇게 채택하다 그렇게 뭐 하도록 하다 이 정도의 개념이죠. positive behavior trait 그러니까 긍정적인 행동 특성을 가지도록 그죠 격려하기보다는 이 어떤 칭찬이라는 것이 얘가 주어죠. 동사가 여기 있어요. motivate 단수 취급했단 말이야. 동기부여합니다. 그들에게 to seek out 찾도록요 어떤 방법을 어떤 방법이요 to get 하는 방법이죠. for the verb 어떤 그런 뭐 언어적인 그런 treat 뭐 되게 맛있는 것이라는 뜻도 있고요. treat 하면 대하다라는 동사의 의미도 있고 맛있는 것이라는 뜻도 있고 또는 뭐 여기서는 어떤 뭐 그냥 한 선물 정도의 개념으로 쓰여졌다. 그러니까 언어적인 선물을 from important adult 이제 중요한 그지 뭔가 좀 권위가 있는 그 어른한테 그지 칭찬해 뭐 선생님이라든지 부모님이라든지 어쨌든 그런 사람한테 어떤 그런 언어적인 어떤 그런 트리트 뭐 어떤 뭐 굉장히 중요한 선물 이런 것들을 받을 그런 이제 받을 방법을 찾는데 동기부여하는 거다. 칭찬하는 것이. 뭐를 잘하니까 칭찬을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뭐 평소에 가만히 있다가 또 탁 어른이 보이면 미술 선생님 보였을 때 아, 또 뭔가를 막 하려고 한다거나 뭐 약간 좋은 건 아니죠, 그죠? 자, 이런 거에 뭐 어떤 면에서는 뭐 칭찬이라는 거지 like a thick layer of ice on a cake. 자, 그 케이크 위에 icing. 뭐 이렇게 차가운 거 이런 게 아니고 입혀진 요 정도의 개념이죠. 입히다, icing, 입혀진 어떤 그런 두꺼층과 같다. 두꺼층의 어떤 그런 어떤 여기서 이게 어떤 그 두꺼층은 설탕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겠지, 그지? It looks appealing. 그것은 이제 매력적으로 보이고요. As a sweet taste. 그것은 이제 달콤한 맛은 wonderful at first. 처음에는 굉장히 달콤해 이렇게 되겠지. 다음, after a few more bites, 그러나 몇 입, 그죠? 먹은 후에는요, 그 달콤함이 seems excessive, 약간 좀 과해 보인다, 지나친 것 같다라는 이야기지. 단 것도, 막, 초콜릿 무스, 막, 이런 것도, 그지? 좋죠. 좋은데, 쌤은 많이는 못 먹는데, 뭐, 우리 애들이나, 그지? 한정 없이 먹긴 먹더라마는. 그래도 그거를 글쎄 한 대접이 한번 몰래 이렇게 하면 좀 힘들지 않을까? 아무 그래도 자 임팩트 사실상 요거 이제 삽입구로 이렇게 들어가기 괜찮을 것 같아요. If we eat too much of this one simple flavor 이 어떤 한 가지 단순한 맛을 그렇겠지 그러니까 뭐 이제 달다라는 거 좋은데 이것만 계속 먹으면 이 말이겠죠? 너무 많이 먹으면요 we may start to feel ill 우리가 좀 아프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그지? 아플지도 모른다 이 말이겠죠. 뭔가 속이 안 좋거나 이렇게 되겠죠. Like praise, 칭찬과 같이 그것은요, 뭔가가요, 가주어절이겠지? 아니다, 이거는 가주어가 아니겠다. 그것은 칭찬과 같이 그것은 요거 그냥 대명사가 맞겠네요. 제공합니다. 빠른 burst of energy, 어떤 그런 에너지의 터짐을 이렇게 제공을 해줘요. 팍 칭찬해주면 갑자기 막 그 행동을 확 한다거나 할 수 있겠죠. 하지만 offer 또 이렇게 provide 하고 offer하고 이렇게 병렬되는 구조가 되겠지? offers 제공합니다. No nourishment 어떤 그런 영양분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되게 그 순간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병렬구조죠. Doesn't support. 여기까지 다 병렬구조가 됩니다. 또 이렇게 지지하지 않습니다. Health goals. 어떤 그런 건강의 발달을 그 발달에 도움을 주지는 않습니다. 라는 게 칭찬을 너무 이렇게 뭐랄까 칭찬하는 것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영향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면에 칭찬으로만 어떤 행동할 수 있다라는 개념 정도. 자, in our effort, 어떤 그런 노력할 때 to be a good child, 어떤 좋은 착한 아이라든지 아니면 uncomplaining employee, 뭐 불평하지 않는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cooperative patient, 뭐 이제 협조적인 환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요. Many of us, 우리들 중에 많은 수가 fell into the trap of trying to 어떤 뭐 그 함정에 빠진다라는 거죠. Trying to 막 노력하려는 please people 사람들을 그들을 기쁘게 하려는 함정에 빠집니다. By ing, by go along with 뭐 함께 하다라는 뜻이잖아. By ing니까 함께 함으로써 그죠? 동조함으로써 이렇게 할까요? 동조함으로써 whatever 무엇이든지 이거 복합관계 대명사 자리 잘 봐주시고 they want us to do 우리 그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하라 하는 무엇이든지 그들이 우리가 하도록 원하는 무엇이든지 동조함으로써 그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쓴다. 착한 뭐 사람이 되고자 한다라는 거겠죠. At times 뭐 때때로 요 정도 어휘들 좀 봐주시고요. 연결해 봅니다. We lose track of our own boundaries and needs. 우리가 우리 자신의 boundary 어떤 영역이나 어떤 needs 욕구 이런 것들의 track 뭐 어떤 그런 부분들을 그죠? lose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cost of this 이것의 어떤 대가가요? 비용이요? Could be our life force force A and B 구문 뭐 어떤 우리를 어떤 우리의 삶을 상징적으로 또는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 대가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없어진다는 이야기겠지. 그 사람 그래 착하지 우리 딸 막 이렇게 가지고 이제 그래 의대 가야지 공부 열심히 해야지 나는 지금 의대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하고 싶니? 춤을 추고 싶은데 그치? 댄서가 되고 싶은데 착하지 아이고 그래 오늘도 신작까지 잘하고 왔어 하우도 잘 갔다 왔어 주말에도 계속 하고 가자 막 이렇게 되고 그치?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럼 뭐 많잖아요. 자, when we are 근데 이제 그게 자기 삶이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죠. When we are unable to 할 수 없는 겁니다. Set healthy limit. 우리가 어떤 건전한 한계라는 것을 set 이렇게 정할 수 없을 때 it causes 그것은 distress 고통을 야기합니다. In our relationship 우리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요. 연결하고 그러나 when we learn to say no, no 뭐 중요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죠.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을 배우면요, to what we feel don't like doing in doing까지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것에, 그죠? 아닌 것에 와시 관계대명사 와시겠죠? 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say yes라고 말하기 위해서 to our true self 우리의 어떤 진정한 self 자아에는 그래 라고 말하기 위해서 아니요 저는 못하는데요 하면 나는 내 자아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하기 위해서 no라고 말하는 할 때 we feel empowered 우리가 막 자율권이 있다 권한이 있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관계가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가 오히려 empowered 된다 이런 것들 어휘로 좀 봐주시고요, 그죠? 여기 이제 주제적인 부분이 되겠지, 그지? 아닐 때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라 라는 거죠. So don't be afraid to say no. 뭐,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래서 try to catch yourself. 네 스스로를 이렇게 잡으려고 해라 in the moment, 그 순간에 and use your true voice, 너의 그 진정한 목소리를 사용해라 to say 말하는 목소리를 사용해라 what you really want to say 네가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도 또 관계대명사 하시 되겠지? 뭐 진짜 말하고 싶은 걸 말해라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진정한 자아를 찾아라 이 정도의 개념 너무 따라가려고 하지 마라 자기의 삶을 찾아라 뭐 있겠죠 그죠? 주제적인 부분들 이제 자 다음 가도록 합시다. 1번 질문 자 동명사 주어예요. educating 동명사면서 주어입니다. 애들을 이렇게 교육하는 것 about not being rude being PP형 not being
요거를 동명사의 부정어근에 루드까지 해서 주어보고요. 그러니까 이제 무례하지 않도록 무례하지 않는 것을 애들한테 이제 자녀에게 애들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요 이렇게 되겠지. 동명사 주어는 이렇게 단수 취급했습니다. Is an important part of their upbringing. 그들의 이제 양육하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예의바르게 행동해야지. 쌤도 이 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디 갔을 때 예의 안 바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이런 어떤 정리에 가르치는 것의 이런 타입이요. 종종 포커스는 influencing the children's behavior. 아이들의 어떤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것에 중점을 맞춥니다. 행동적인 부분에 중점을 맞춘다라는 거겠지. 뭐보다 changing 막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보다 what is in their heart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 그죠? 관계대명사 왓자리 슬 변화시키는 것보다 야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다쳐. 야 위험한 거 하지 마. 이거 제일 많이 하는 말이거든. 그죠? 위험해 위험해 이렇게 되죠. 그죠? 그 행동 자체에 이야기를 하더라. 자 부모들은요 보통 teach them 그들을 on how 그들에게 가르치는데 뭐에 대해서 정도의 언니겠다 그죠? 어떻게 의문사 그들의 나쁜 행동이 will affect them 그들한테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 의문사 주어 동사 어순 이렇게 되겠죠 그죠? 간접 의문 어순이고요. 어떻게 그들의 나쁜 행동이 그들에게 그 애들한테 영향을 끼칠지 야 니가 지금 그렇게 야 위에 올라가지 마 다쳐 이렇게 되죠. 많이 듣는 말이죠. If you run in the hall 니가 복도에서 달리면 we tell them 우리가 어떻게 말해요? You will hurt yourself 그죠? 네가 너 스스로가 다친다. 너 다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음 문장. 자 삽입구로 요 5번 질문도 괜찮고요. However에서 5번 질문도 괜찮고 연결하고 들어갔고 삽입구로. 그다음 6번 질문도 그것은 doesn't have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삽입구로 괜찮아요. 이것은 This is not a proper way. 어떤 적절한 방법이 아니래요. To teach good manners to our children. 우리 애들한테 좋은 예의를 가르치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럼 뭐가 좋은 방법인데? 이것도 이제 삽입구 들어갈 수 있겠고 그것은 doesn't help them. 그들이 이해하는데 돕지 않습니다. 해서 help라는 동사가 이렇게 목적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을 썼는데 투부정사 써도 됩니다. 그죠? 이해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요. 어떻게 how others 다른 사람들이 이것도 지금 의문사죠 그죠? personally affected 개인적으로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그들의 행동에 의해서 자 affected니까 이거 수동태고 그죠? 이것도 간접 의문 어순이 되겠지? 네가 그 위에 올라가면서 뭔가 뭐 이렇게 막 장난치고 하는데 네가 떨어져서 뭐 아까 복도 이야기 아까 복도에서 뛰는 건 너 다쳐가 아니라 그렇게 뛰면서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느냐. 그렇게 뛰면 다른 사람들이 시끄러워하고, 그죠? 다른 사람들이 같이 부딪힐 수도 있고,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하긴 하죠. 자, 그래서 it won't be, won't make them, 그들이 make라는 동사, become 이라는 이 동사 원형 왔죠? 사역 동사입니다. 그죠? 사역 동사라서, 목적 보호자의 동사 원형 왔다. Better people. 그들이 그들을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쵸? 자, instead of focusing on,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것 대신에, what might happen to children? 그 애들한테, 니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 대신에, if they run in the hole, 그들이 이제 복도에서 달리면,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 이제 삽입구였죠? F절 정도가 삽입절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We should tell them, 우리가 그들한테 말해야 된다. How it makes others feel. Others feel. 그래서 요거, 빈칸으로 이렇게 들어갔던 게 있겠죠. 어떻게 그것이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만드는지, 그죠? 어떻게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느끼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야 된다. 라는 이야기예요. 자, this gives, 이것은 제공하는데 또 다른 이유를 제공하죠. To improve their behavior. 그들의 행동을 증진시키는 이유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형용사적인 용법이겠지? 마지막 문장. unless, 뭐하지 않는다면 해서 부정어구가 들어갔기 때문에 뒤에 not 같은 거 부정어구 들어가면 안 됩니다. We teach children the responsibilities. 자, 요런 거. 요것도. 얘가 하는 말의 어떤 또 어떤 중요한 소재가 되겠지? Living in society 이제 사회에서 살아가는 어떤 책임감이란 말이야 이게 그 A에 대해서 네가 다치니까 뛰지마가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살아가니까 다른 사람의 기분을 좀 생각해 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책임감이죠. 이런 책임감을 가르치지 않는다면요, we run truly educating them. 우리가 그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죠? 주제 되게 명백합니다. 그죠? 애들한테 가르칠 때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기분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좋다 라는 이야기. 자, 다음 문장. 1990년대 이후로 more than 250명 250명 이상의 사람들이 have been killed, 죽임을 당했다, 뭐 이 정도 개념이 현재 완료 수정됩니다. 지가 죽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In stalker 하면은 개조죠. stalker 하면 개조된 뭐 이런 정도의 의미니까. 이제 개조 자동차 경주 사고로 자동차 경주 아시죠? 자동차 경주의 그 경주형 자동차들은 일반적인 자동차는 아니잖아, 그렇지? 그런 이제 자동차 경주 사고로 사람들이 죽었대요. Including 29 spectators. 그 실제로 그런 영상들을 한번 보시면은 차가 부딪히는데 워낙 빠르다 보니까 관중석으로 막 튀어 올라가고 막 난리 나게 되지. 그럼 바로 죽는 거지, 그죠? 이 spectator 하면 요 관중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29명의 관중들을 포함해서요. Five of whom, 그들 중에 5명은요, 어때요? Were children, 애들이었대요. 복수형이고요. 자, take into 하면 take into consideration, 이제 생각을 한번 취해봐라 이 말이잖아요. 명령 문장입니다. 생각해봐라 이 말이겠죠. 고려해봐라. The countless injuries, 이제 뭐 수많은 부상, 뭐 이제 죽은 사람이 이렇고 부상은 이것보다 얼마나 더 많겠어, 그죠? 자, 어떤 부상? have occurred, 일어났었던 부상이겠죠. 주격 관계 대명사 대자리. As well as 뭐뿐만 아니라 psychological damage, 이제 뭐 심리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어떤 심리적인 피해? they have may have caused, 그들이 초래했을지도 모르는 뭐 그런 데서 뭐 자동차가 덮친다라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살았어도 그게 막 꿈에 나오고 이러면 얼마나 후유증이 심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심리적인 어떤 그런 손상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런 이제 부상들도 한번 생각해봐라. 죽은 사람들 말고도, 죽은 것 말고도. 자, there is no denying, 거부하는 것이 없다. 뭐 어떤 뭐 부정할 수가 없다 이 말이겠죠. DDR이죠. Sport of automatic racing, 아까 그 자동차 경주 스포츠는요, 아 위험하구나. 하지만 이 자동차 경주 산업이요 has no excuse, no excuse,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has no excuse for not providing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요. Better protection, 더 나은 어떤 예방책을 for its spectators, 그 최소한 그지 관중들은 좀 더 실질적으로 독일이나 이런 데 가보면 가깝게는 있어도 이렇게 굉장히 방탄 유리 같은 걸로 쫙 이렇게 쳐져 있는 데도 있어요. 그 정도는 해야 된다는 이야기겠지, 그지? 자, the positioning of fans. 팬들의 어떤 이 positioning, 어떤 뭐 좌석 같은 거, 그죠? 위치는 should be considered, 고려되어야 됩니다. 수동태고요. 조동사 수동태다, 그죠? carefully, 주의 깊게 고려되어야 되고요. adequate fencing, 뭐 적절한 어떤 울타리가 어때요? elected, 뭔가 이렇게 이렇게 쳐져 있어야 된다, 이 말, 세워져야 된다, 이 말이겠죠? to keep them, 그들을 keep A from B 구문 나왔습니다. keep A from B 구문, A를 B로부터 막다 라는 뜻이죠. 그들을 어떤 그런 안전하게 이 피해로부터 막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세워져야 됩니다 라는 거고요. 울타리 같은 것들이 유리 울타리 이런 거 쫙 세워져 있는 것을 한번 본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나서 다음 문장이 이제 중요도가 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삽입 으로 들어가도 괜찮겠지? 연결하고 딱 들어갔고요. 게다가 응급 구조원들이요, 응급 대원들이요, should be kept. 이것도 이제 수정태고요. should be kept. 여기 첫 번째 동사가 이제 on hand, on hand. 뭐 이런 should be kept on hand. 여기까지가 be kept on hand. 뭐 유지되다 이 정도의 개념인데, 유지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전자들이요, 마찬가지 교육합니다가 되면 안 되겠지? 요거는 요렇게 해서 병렬되는 구조 두 번째 동사라서 운전자들이 be educated 이렇게 돼야 되겠죠. 원래는 교육 받아야 됩니다. in safe driving techniques, 안전 운전 기술을요. 뭐 교육 받으면 그 이제
당연히 빠르니까 뭔가 튕겨나오고 할 수는 있는데 뭔가 교육의 요소는 있을 수 있겠지. 그지? 뭔가 어떤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연습을 한다든지 관중석으로는 가지 않는다든지 핸들을 꺾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교육받을 수는 있겠죠. 자, 향상된 그죠? PP 형태, improved safety measures, 안전 조치들로 스토커 레이싱은요, 개조 자동차 경주는요, can expect 기대할 수 있습니다. increase 어떤 거는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죠. In its popularity, 이것의 인기에서. 그러니까 뭐 이런 안정장치까지 좀 있어주면 더 좋겠다라는 이야기네. 자동차 경주에서요. 넘어갈게요. 자, 조금만 더 한번 해볼게요. Heat waves, 뭐 이제 폭염이죠, 그죠? 그 다음에 flood, 홍수. 그 다음에 가뭄이요. becoming. More and more, 점점 더 commonplace, 흔해지고 있다. 뭐 이렇게 되겠네. 점점 더 흔해지고 있습니다. And most experts agree,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하듯이, this is due to, due to 하면 이거 이제 전치사죠. Due to는. 그래서 climate change에서 명사가 나왔어요. 이것 때문에라는 뜻이죠, 그렇지? 이제 기후 변화 때문이다. 그죠? 이렇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말했듯이 이런 어떤 위에 막 이런 어떤 기상적인 재앙들이 기후변화 때문이다 라는 거죠. 어떤 기후변화냐 하면 약이 된 PP 형태입니다. Caused by carbon emissions. 뭐 우리 되게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치? 탄소 배출에 의해서 약이 된 그런 기후변화 때문인데요. 그래서 now 이제 it's a time, 시간이죠. 뭐뭐의 시간이다, for, 그죠? to가 아니라 for이라고 적혀졌던 거는 뒤에 이제 명사가 나오기 때문이지, 그치? 사업을 위한 시간이다, 사업을 하는 시간이다. To start investing. 어떤 그런, 투자를 시작해야 되는 그런 사업을 위한 시간이다. In low, 어디에 있어서. 이 기업에서 low carbon alternatives. 저탄소 대안에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다. 라는 이야기지. 자, 근데, 하지만, 연결하고 들어갈게요. 삽입구도 괜찮고요. There is considerable, 어떤 그런 상당한 considerable, 상당한 objection to this idea. 이런 생각에 상당한 반대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해요. Because this would be too costly. 되게 뻔한 이야기긴 한데, costly. 비용이 드는, 요거는 형용사입니다. costly 하면 비용이 드는. 너무 비용이 든단 말이에요. 알겠지? 에러에 붙었다 그래서 부사가 아니지. We must continue operating. 우리가 계속 운영해야 된다. In traditional way. 이런 전통적인 방식으로. 저탄소 뭐 이런 걸로 하면 비용 너무 들어서 이 사업의 구조가 지금 안 된다. 그래서 뭐 기존을 하던 대로 뭐 석유 떼고 뭐 석탄 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공장 돌려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 they argue. 그들이 이제 주장하죠. Continuing business.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요. As usual. 평소처럼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It's a cheaper option. 더 싼 선택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뭐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 되게 근시안적이다 라는 이야기가 하고 싶겠죠. 자, 다음 문장 연결하고 또 들어갔어요. However, the US agricultural industry, 미국의 이제 농업이요. Was recently, 최근에 was hit, 수동태입니다. 타격을 받았다 이 말이죠. 심하게, hard 자체가 부사의 의미 있죠. hardly 하면 안 됩니다. 다른 뜻이 되지. hardly 하면 거의 뭐하지 않는 이란 뜻이니까. hard 자체가 형용사면서 부사의 의미 있잖아, 그죠? 심하게 이렇게 타격을 받았다. by drought 어떤 가뭄으로요. comma 이것이 계속적인 용법의 관계대명사입니다, 그지? 이것이 cost billion of dollars in losses. 수십억 달러의 손실로 이어졌다라는 거죠. If we don't take action, 우리가 조치를 취하다 take action입니다.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요, this will happen again. 이것은 다시 일어날 것이고요. And the cost, 그 비용은 어떻게 돼요? Will be even 훨씬, 이거는 이제 뭐 비교급 앞에 강조한 거겠지? 비교급 강조. 훨씬 devastating, 더 막대할 것입니다. 말이죠. By ING 형태, by investing in energy efficient technology, 에너지 효율적인 기술에 투자함으로써요. 굉장히 장기적인 시야다라는 이야기겠죠. We can prevent this kind of disaster. 우리가 이런 종류의 재난을 막을 수 있고요. 뭐하는 동안에 also 또한 creating 해서 부사구문이죠. 이제 부사구문
주어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ing만 왔어요. 새로운 직업을 만들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또는 civilizing the economy 이 어떤 뭐 경제를 안정화시키면서 그 다음에 protecting the planet 지구를 보호하면서 뭐야 요즘 ing 형태들이 전부 다 요 ing 형태들이 병렬되는 분사구조 분사구문이 되겠지 됐나요? 병렬되는 분사구문 while 다음에 연결되는 creating, stabilizing, protecting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조금 쉬었다 이어서 하도록 하자. 자, 4번. 봅시다. I believe, 나는 믿어요. 우리 각자가 have a natural, 뭐, 선천적인 그런 foundation, fountain, 뭐 같은 원천, 그죠? 기초,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of ideas in our mind. 아, 우리 어떤 마음 속에 뭔가 선천적인 그런 어떤 생각의 원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이야기네. 요것이 계속적인 요법이고요. Which we can use to create. 어떻게 한다? 요것이 어떤 그런 창작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그러니까 뭔가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요게 이제 창작까지 이어진다라는 이야기네. 그래서 이 사람은 I like 나는 이것을 이렇게 I like to 뭐 하고 싶단 말이죠. 부르고 싶다. 그것을 idea spring. spring이 이제 샘. 그죠? 봄이란 뜻도 있지만 뭐 어떤 뭐 발상의 샘, 생각의 샘, 샘물할 때 그 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This spring of creativity 이 어떤 창의력의 샘은요, bring ideas deep in our minds. 우리 어떤 아이디어를 깊이 가져다 주고요. up to 어디 어디까지 to surface 뭐 어떤 그런 표면으로까지요. And we all need to feed. 우리가 모두 먹이를 줄 필요가 있어요. 이 샘한테. And care for its environment. 그리고 그것의 어떤 환경을 위해서 돌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이겠죠? 아이디어를 샘솟게 하는 이 샘이 있는데, 그지? 이 샘을 위해서 먹이도 주고 돌볼 필요도 있다라는 이야기네. If we don't,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It may dry up. 그것이 마르거나 아니면 become toxic. 뭔가 좀 이렇게 독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 I suggest, 나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We make time once a week.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 To do something,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자,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뭐 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ensure, 뭔가 좀 이렇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요. That the spring, 그 샘이 remain 남도록 active and we stay full of ideas. 우리가 또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게 하기 위해서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시간을 내기를 제안합니다 라는 거네요. 이게 그런 방법이 있나 봐. 뭔가 아까 위에서 말했었던 어떤 이 샘을 이렇게 돌보고 뭐 먹이를 주고 하는 그런 방법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시간을 내란 이야기네요. 뭔가를 해란 이야기인데 그게 뭐냐. 자, you can base on art gallery. 아, 이런 것 좀 해라. 생각의 창의력의 어떤 이렇게 샘을 키우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일상을 살아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아니고 뭐 이제 이런 어떤 미술관이라든지 아니면 조용한 장소, 자연에 있어서 to meditate 명상을 하는, 그죠? 명상을 할 그런 자연의 조용한 장소를 찾아라 이렇게 되겠네요. 뭔가 생각할 시간을 주라는 이야기네 기본적으로. 아트 갤러리도 거기에 대한 하나의 뭐 예시가 되겠지, 그치? 생각을 하는 뭐 어떤 영화가 될 수도 있고요, 사실은. 그죠? 어떤 뭐 책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겠죠. 다음, 가주어진 주어 부분입니다. 중간에 있는 for you는 이제 의미상의 주어 자리가 되겠지. 뭔가가 중요하대. 네가 to do it by yourself. 너 혼자서 by oneself 하면 혼자서 이것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 혼자서 해라는 이야기네요. 그죠? 생각의 시간. 선생님, 저번에 예전에 이야기했듯이 빌 게이츠의 뭐 Thinking Weekend처럼 한 주 동안 계속 어디 산속에 틀어박혀서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러죠? 핸드폰하고 다 떼어치고 책만 싹 갖다 놓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계속 예전에 IBM 같은 경우도 띵크 막 붙어놓는다고 그랬죠. 아무튼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생각해라는 이야기입니다. To avoid, 피하기 위해서 Complexity of your social life, 너의 어떤 그런 사회적인 생활 의 어떤 그런 복잡성, 그 다음에
을 피하기 위해서 단순히 그리고 단순히 take in the joy 즐거움 of the activity 그 어떤 그 활동 가만히 앉아서 명상하고 그지 책 읽고 또는 뭔가 이제 이 그 위대한 작품이죠 아트 갤러리 하면 이런 위대한 작품 또는 이 위대한 음악 이런 걸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잖아요 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This is your weekly outgoing 이것이 매주의 outgoing이다 뭔가 이제 예술 외출이다 When you spend spend 시간 돈 에너지 그죠 시간이나 돈이나 에너지를 쓰다라는 뜻인데 spend라는 동사가 이렇게 아 요거는 여기서 끊어야 되는데 그냥 아 요거는 뭐 굳이 여기 적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그대로 해석할게요 when you spend part of the day 이제 하루의 어떤 일부를 보낼 때 뭐 하면서 그러니까 enjoying him 하루의 일부를 즐기는데 쓰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즐기는데 쓰다 예, 요건 두 가지로 다 되겠다 요게 이제 어쨌든 간에 하루의 일부라는 시간의 개념이잖아요 spend라는 동사는 어쨌든 이 ing 하는데 시간 돈 에너지를 쓰다라는 개념이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즐기는데 하루의 일부를 쓸 때 쓸 때 이제 매주에 이것이 이제 예술 외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 뭐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다 여기 첫 번째고요. 그냥 두 번째는 여기서 끊고 여기 이제 하나의 또 분사 구문이라 이렇게 봐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거보다는 첫 번째 게 좀 더 맞게 맞겠다. 됐나요? 오케이. 자, 오늘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다음. 자, 질문이 뭐 빠바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대 지금 느껴지기에 그죠 쭉쭉 좀 빨리 나가고 있는데 요 정도 해야지 그래도 맞출 수 있거든 알았지 이 정도는 혹시 뭐 많이 빠르거나 아니면 그러면 계속 그 내용은 올려놓을 테니까 놓친 부분들은 그냥 넘어가지 말고 유튜브에서 계속 올려놓을 테니까 볼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although many people believe otherwise 비록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믿을지라도 대부분의 그 developing countries니까 뭐야 개발도상국은요 개발하고 있는 나라들 found better 더 잘 수행했다 뭐 하기 전에 free market 자유시장이죠 자유시장 정책이 world introduced 도입되기 전에 자유시장 정책이 도입되다 수동태입니다 그죠 world introduced 지금의 우리나라 뭐 자유시장 정책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도상국으로 뭐 어쨌든 간에 막 도입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 더 잘하고 있을 때 사실 개발도상국들이 자 previously 이전에 개발의 노력은요 world led 마찬가지 수상태입니다. 이끌어졌습니다. 정부에 의해서 이끌어졌고요. 뭐 주로 그랬겠지. 자 this sometimes 이것이 때때로 ended in failure 실패로 끝났어요. 근데 전반적인 성장은 있었단 이야기야. 정부가 뭔가 전체 시장을 끌고 갔을 때 was faster in those days. 뭐 그 당시에는 더 빨랐다는 거죠. 전반적인 성장에 있어서는 despite this 이것에도 불구하고요. despite는 전치사예요. 그죠? 이 자리 although도 하면 틀립니다. 맞지? this에서 끝났기 때문에 이것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들은 developed country니까 이건 이제 개발된 나라들 선진국들은요. continue to 계속 뭔가를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주장하다라는 의미인데 argue to 부정사 나오지? 그러니까 argue 목적어 to 부정사 이 구문이거든 이렇게 하면은 이 목적어가 to 부정사 하도록 촉구하다 이 정도의 의미가 있어요 촉구하다 주장하다 뭐 해도 됩니다 이 developing country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들은 계속합니다 뭐를 이 개발도상국들이 adapt 나왔지 그치? adapt 하면 안됩니다 adapt 하면 이건 적응하다 뭐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안되고요 이렇게 채택하기를 프리 마켓 폴리시를 왜냐면 지들한테 이득이 있으니까 그지 이 자유시장 정책을 채택하기를 계속 촉구한단 말이야 또 다른 incorrect belief 잘못된 믿음은 that the developed country 이 선진국이 become rich 이렇게 뭐 부유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because of 자리 있어요 of 뒤에 이제 명사에서 끝난다 알겠지 그냥 because 하면 틀립니다 of 자리 있습니다 이 프리 마켓 폴리시에 의해서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라고 믿는 거죠. 아니구나. 그지? 아니구나. 라는 이야기네요. 이게 잘못된 믿음이다라고 하니까요. 자, 사실은 어떤데요? 연결하고요. In fact 하고, 제 밑에 meanwhile 하고 이런 거 연결하고 좀 봐주시고요. 사실상,
Almost every rich country in the modern world. 이제 현재의 현대 세계의 거의 모든 부유한 국가는요 obtained. 축적했습니다. 그것의 부를요 by 이렇게 함으로써 protecting its industry. 그것의 자기의 그지 산업을 보호함으로써 from foreign comparison 어떤 그런 외국의 경쟁사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부를 축적했대요. 오히려 막 자유 경제 때문에 부가 축적된 건 아니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And providing 또 이렇게 함으로써 this industry with a financial aid 이 재정적인 도움을 이러한 산업에 막 제공함으로써 그러니까 재정적인 도움 누가 제공했는데 국가에서 제공했을 거 아니야. 그지? 국가의 큰 기업들은 국가에서 같이 갑니다. 그죠? 자유경제에서 나가봐. 좀 못했을 때 당연히 도태될 건데. 그지?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자유경제 체제에서 뭔가 이 산업이 확 커지는 게 아니고, 부가 축적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뭔가를 막 밀어주고, 땡겨주고 했을 때 빨라지고 축적되고 하는 거다라는 거고요. Providing 하고, 요, protecting 하고, providing이 병렬되는 구조입니다. 요 앞에 이제 providing 앞에 바이가 생략되어 있겠죠? 자, there are all the exact policies. 이것이 바로 그 정책들입니다. 어떤 정책이냐 하면 개발 도상국들이요, now be being PP 형태 현재 진행형이면서 수정되다 그죠? 지금도 계속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 거죠. Be being advised to avoid 피하라라고 이렇게 충고 받고 있는 그런 정책입니다. 이것이 됐죠? 뭔가 속고 있다 뭐 이런 개념이겠죠. 한편, meanwhile, 그 정책들, 어떤 정책이냐 하면, they are all being encouraged 해서, 현재 진행 수동태입니다. 마찬가지에, to pursue, 추구해라, 라고 막 이렇게 장려되는 정책들은요, unlikely to, 뭐뭐 할 것 같지 않습니다. make them wealthy, 그것들을 이렇게 부유하게 만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지? 추구하라, 라고 장려되는 정책이 뭐다? 자유경제 정책 이런 거는 오히려 부를 축적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오히려 선진국들을 더 부를 축적하게 만드는데 뭐 정도의 개념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수고했어. 여기까지 할게요.